오늘 본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되는데 아마 성경에서 다윗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때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다 귀하고 모세 뭐 엘리야 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이사야 뭐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약성경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둘을 이렇게 예수께서 계보로 말한다면 그 이분이 두 분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를 놨고 그분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사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최고의 영광을 바로 다윗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 왕국 때 그 시대에 그 땅이 얼마나 넓은가 보니까요. 지금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정복했고요.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베라 아주 방대한 제국 이런 것이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걸 사모하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라. 첫 아들이 엘리압이 나와서 이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하고 엘리압 보고 사무엘도 대단하다 하고 감탄할 정도면 어느 정도 했을까?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니다. 나는 이미 버렸노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그 신장 외모를 보는데 나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야, 나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중심 보시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도 사람 외모 봅니다. 아름다움과 그래서 성형수술하고 키가 얼만가 또 학벌이 얼만가 얼마나 지방이 좋은가 가진 게 얼만가 이런 외적인 조건을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보시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된지 몰라요. 여러분 때는 외롭고 억울하고 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속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한 것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중심 보시다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 중심 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곱 아들 다 불합격했는데 말재가 있나이다. 말재 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막내란 것은 하카톤이라 나오는데 원어적 무슨 뜻이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야, 다윗은 양이나 지켜. 아니, 전체 8명 다 와버리면 누가 양 지키냐? 네 차례는 안 될 것 같아. 막내야, 너는. 양이나 지켜?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너는 막내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희가 무슨 왕감이가 너를 통해 무슨 일 하겠냐? 생각지도 마. 너 양이나 지켜. 집이나 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냐면 시편 150편에서 73편이 다윗의 작품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참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진실로 사랑했어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다시 해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았어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모든 스토리 사건. 다윗이 너무 십자가 되어졌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다윗의 승리와 축복. 우리 모두 이 말씀 깨달으면서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중심 보셨다는데 그 중심 뭘 보셨을까?
그 충성을 보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을 봤을까요? 자, 아비 양을 지킬 때에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야, 너는 소년인데 네가 저 거장 골리앗 어떻게 싸우겠느냐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는가? 난 아비 양을 지킬 때에 그 아버지 양입니다. 아버지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던지 사자 입에 들어가면 포기하지 않고 사자와 싸워서 끄집어내었고 곰의 팔뚝에서 끄집어냈나이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 다니고 양 한 마리 이미 발톱에 들어갔고 물렸는데 그거 그냥 놔두죠. 저거 같으면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곰 어떻게 이겨먹어요? 사자도 끼어요. 내 목숨 맞춰서 견히 건져냈나이다. 그거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리라. 자기 책임감에 충성한 끝까지 그 일하는 목숨 건진 거 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 물맷돌로 던지고 그 실력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중심 보신 하나님. 사람 외모를 보기 좋아한대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농장에서 이 테일러란 사람이 그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한 총각이 와서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건실하고 착실해서 그래 일해. 그래서 그 정리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모든 일을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게 됐는데 그 농장 주인 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아버지, 나는 저 총각과 결혼하고 싶어요. 무엇이었지? 저는 어디서 굴러오는지 네가 아냐? 어? 그래, 응? 저거 누군 줄 알고 네가 결혼을 해? 안 돼. 그리고 이거 놔둬봐야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쫓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거기다 이 가필드 이름을 써놨는데 나중에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년대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은 겉만 봤죠. 겉만 보지 마세요. 지금도 사람 볼 때요. 가만히 그 중심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만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뭔 맘 먹고 뭐든가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데 겉모습이 홀딱 반해갖고 이야 인상이 좋네 이모가 좋네 그거 따라가면 다 속임방하더라고요. 진짜 중에 진국인가? 사람도 진국 있어요. 별로 예모는 그런 것 같아도 정말 진국 아십니까? 진국. 진짜다. 약속도 지키고 의리가 있고 사람이 사람답고 경호도 바르고 이야 대단하다. 그 진국이 있어요. 예모 보지 마시고 중심 보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성이 합격해가지고 했는데 참 이 어린아이 하나가요. 자, 월드비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카네이 홀에서 그 어린이 합창단 공연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꼬마가 앞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어장어장어장 나가면서 그래서, 너 뭐야? 저 오줌 쌌어요. 뭐 어째? 여기 오줌을 쌌어? 국제적인 망신이다. 여기 오줌을 쌌어.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 엘토가 엉망되잖아요. 그 애가요, 그 어린 꼬마가 오줌을 싸서라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가 고맙다고 깨어나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지만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가 합창 단원이에요. 오줌 싸더라도 그 자리 지켰다는 것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또 알아요. 딴 사람은 내 오줌 쌌어 미울 줄 몰라.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의 분이 악신이 돌아가지고 사울을 번뇌케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찬양하니까 그 찬양, 오늘 또 찬양 수금할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울왕의 악신을 쫓아주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겉으로는 대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많은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악신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부럽습니까? 돈, 재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목동에 별거듬 같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의 사람 다윗은 성신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신의 사람. 근데 결국 다윗이 성령 충만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골리앗을 이겨줘요. 이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겼어요. 그것도 물맷돌로, 산돌로, 말씀의 돌로, 믿음으로. 그래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오늘 칼, 창, 단창이 뭘까? 오늘 칼 별로 안 써요. 총 써요. 총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총 같은 힘이 뭔가 돈, 어떤 재력,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으로 사람들은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믿음으로 산다. 오늘 믿음 싸움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고 나니까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살려냈는데 그랬으면 이 다윗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창호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전천이요 다윗의 만마이로다. 인기가 바로 백성들 인기가 다윗에게 향 알고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하니라. 주목하니라. 저놈 안 되겠네. 주의야 쓰겠네. 그래서 악신이 또 돌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도 기름은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안 깨졌어요.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혼이 깨지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연단 훈련 안 받고 왕이 바로 올랐어요. 여러분 고난 연단 훈련 없이 바로 높은 자리에 솔로몬 사울 다 나중에 유괴 사람으로 타라고 말들하는 거예요. 고난 유익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자가 깨지고 부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데 뭘 변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란 분명한 목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훈련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생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지지 않는 인생 주님에서 살겠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말씀 많이 외워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인생은 말씀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걸어가 없는 사람이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사울왕은 다 죽여야지. 죽여야지. 왜? 내 왕국. 내 왕자를 위태롭다니까요. 자기 왕국. 오늘 자기 왕국 세우면 하나님 왕국이냐 내 왕국이냐 항상 이 싸움부터요. 하나님 왕국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줘서 고맙다 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확장 영원은 관계없어요. 내 교회 잘되면 되고 내가 부자되면 되고 나만 잘되면 돼요. 다 망하다고 내가 커야 돼요. 내 왕국. 모든 자기 아성을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내 가치관 인생과 바꿔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깐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삽니까? 높아지기 삽니까? 그래서 뭐 드시려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목표는 달성해야죠. 그래서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그 목표는 궁무증이지만 만민의 생명권이라는 목적이 우리 땅에 잘 돼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왕국이라면 그 자체가 실패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생 절장부요. 죽은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 쫓아다니다가 절장부 인생으로 마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거 쓰셨어요. 사울왕의 혹독한 고난의 그 연단의 그 과정을 잘 다시 이겨내세요. 도망자의 신세 1, 2인이 아닙니다.
15년 정도 이글저글로 피해대면서 그 고통스러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주옥같은 시편의 많은 말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됐어요. 고난 위기였어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고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놀라운 역사가 사울왕의 그 쫓겨다닌 가운데서 저는 요즘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좀 자존심 상한다고요? 나 힘들게 한다고요? 누가 칼로 창으로 죽이로 쫓아다닙니까? 편하게 밥 먹고 잠자고 살아요 지금. 다윗의 훈련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냐 죽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렇게 강하게 큰 훈련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중에 안정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당신은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야, 참 우리가 성전 지을 수 있었다면 큰 은혜예요. 나 같은 건 뭐가 내 성전 지어 다 있던 모든 것은. 근데 그래도 그 마음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사무엘하 7장 15절에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여기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아니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은총을 빼앗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안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육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다윗의 사건이 또 나오게 되는데 모교관 여인을 보고 그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게 무슨 그 말이 나와요. 부정함을 깨끗했다는 것은 여자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주기가 지나서 깨끗했다. 그렇다면 그 바로 그때 이 동침했으면 임신 기간이 아니에요. 학자들 말에만. 근데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요. 무엇이 은총인가? 애인 두고 사는데요. 하나도 안 들키고. 둘이 재밌게 살았어. 그게 은총이에요? 들키든지 끊든지 뭔 사고 나야지? 애인 두고 살면 지옥 갈 건데? 응? 지옥 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끝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이 안 된 기간 임신하게 만들어갖고 임신해서 다윗이 큰일 났거든요. 순간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는 방법이 그 남편이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둘이 동침하게 만들면 자녀를 낳아도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잔머리를 다 굴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한테 우리아를 빨리 휴가 보내라 이래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 고생 많이 했다 전쟁 상황 물어보고 별일도 아닌데 오라 해놓고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한지 집에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 뭐든지 아니 그 왕궁 지킨 군사들을 거기서 잔다고 자기 집을 안 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 멀리 집에 갔다 와갖고 군대 갔다 와갖고 집에 쉬러 가야지 안 가니? 그리고 음식까지 갖다 주면서 계속 집으로 가게 했는데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근데 뭐라고 안 가냐? 자, 이 사무엘하 11장 11절 보면 참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우리아가 다윗에 대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그러니까 언약궤 벗개가 밖에 있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과 살아계시면 보고 맹세했다네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야. 대단하죠? 그러면 다이지. 그때 거꾸로 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로 너 같은 놈 없는데 내가 못된 놈이다 하고 다이지 좀 뭔가 좀 바꿔줘야 되는데, 끝까지 은폐해야 되거든. 이제 죽여야 되겠네.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편지를 다 써가지고, 너 요압한테 갖다 줘라. 이제 편지 갖다. 뭔 편지도 모르고. 요압이 딱 뜯어보니까, 이 전쟁 심한데,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우고, 뒷사람 후퇴해버려라. 혼자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했어요. 그냥 우리아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요압은 뭔 상황이지, 아, 이것이 왕한테 큰 잘못해서 벌 받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아 죽은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을 했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다시 둘이 사네. 그때부터 요압이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얼마나 요압이 괴로운지 몰라. 가슴을. 다윗 왕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막 가슴 쭉 울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 우리아는 특별하게 충성스러운 장수거든요. 아까운 장수를 내 손으로 죽였어. 이게 얼마나 요압이 괴로워서 내가 상황 판단 못하고 죽였구나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때부터 요압이 뺐다 막 했어요. 하는 짓거리가 다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왕위를 세우는데 아도냐가 왕위를 한다고 할 때 요압이 그쪽 편들어 줘버려요. 편들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도냐가 실패하고 나니까 요압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제단불로 들어가요. 막. 그래갖고 살라 벌벌 떨고 정권이 바꿔졌어요. 군대가 분하야가 아도냐에서 죽여버렸어요. 요압 죽여버렸어요. 자, 근데 저는 사무엘하 12장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라바성을 점령할 때에 나중에 자기 이름을 점령할까 해서 나중에 다윗을 불러요. 이게 전쟁 다 이겨놓고 마지막 라바성은 내가 이겨버리면 내 이름 높여지니까 그리고 다윗을 그러면 이런 우리와 같은 이 이런 장수가 어디가 있겠느냐고. 근데 세상이 다윗이 그랬고 나중엔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요압은 비참하게 죽임 당하고 말아요. 제가 2013년도 그 10월 부산 WG 반대집회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두 유명한 요압 장군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딱 말하기 미안해.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뭐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두 명. 두 요압 장군 있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안 따라가고 아도냐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또불시 따라갑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는 할 말도 있어요. 왜 할 말 있냐? 상처가 있거든. 그리고 또 솔로몬이야 누구요? 그 바세바 새끼거든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자기 손에 이런 사건을 쓸 너무너무 많은데 얼마나 괴롭대. 솔로몬이 이쁘고 어때요? 그게 절대 솔로몬 싫은 거예요. 그게 아도냐 따라가 다윗을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두 장수 왜 솔로몬 안 따라가고 아도냐 따라갔냐고 그 얘기를 한 거 한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요 우리 사람의 신앙생활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요압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그 상처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이랬어요? 다윗 잘못해서 그랬죠. 요압까지 충성스럽고 그 전쟁에 군대장 얼마나 많이 성이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이겨놓고 그 전공을 다 세워서 다윈 왕국을 이루는데 기초인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요압이 마지막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고. 비참하게 죽임당해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하기를 요압을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 말 안 들었고
두 명의 군대 장관 다 죽이고 그렇다면 다윗이 버렸어요. 결국도. 써먹고 버린 다윗은 잘못인 것 같지만 나는 성경은 그것까지는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왜? 그러면 그 요압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겠냐고요. 요압 장군이 뭐예요? 내 생각 고집이려고 살다 보니까. 요압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심판 대 앞에 가고 억울해요. 다윗의 그 비밀을 나 혼자 아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 아려고 얼마나 울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 다윗 잘못했는데 다윗은 놔두고 나는 솔로몬 따라갈 수 없었어요. 아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죽임당해갖고 지옥에 와야 되냐고 항변을 많이. 마지막 나 지옥 가서 이렇게 요압처럼 자기 주장하고 말할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딱 이거 알아야 돼. 너는 네 지위를 떠났어.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으로 아들 압살롬 반역받고 죽을 겁이었고 내가 훈련 내가 알아서 했어. 벌은 내가 죽건데 네가 왜 그래요? 너는 네 지위를 떠났어. 오늘 우리가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사단이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모두 이론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거든. 우리가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합리적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난 지금 교회 안 듣는 사람들 많아. 세상에 지지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경험하라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가 피 흘리고 죽었고 뭐 다시 살아났다나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네? 또 내려온다네? 누가 믿어 그걸? 그래서 안 믿어. 우리는요,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뭐간데 믿어진 거 감사하셔요? 저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게 된지 모르겠어. 믿고 나니까 이제 영어 세계가 알아.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만 하고. 어떻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한 이유가 다 이론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해서 그래요. 이론 생각을 파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무슨 주제로 말하냐면 다윗 얘기인데 은총을 빼앗지 않아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은총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생각 버리고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은총을 끝까지 붙잡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또 실수가 있었어요. 군대수 조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매 맞고 오르난 타작마에서 제사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니 가늠에 불이 떨어졌고 성전 터가 세워졌다면 오히려 넘어진 것이 잘 됐더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얼마나 내 자신이 미웠고 좌절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좋게 역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 빨리 달려가면 선착이 아니대. 용사하자고 전쟁에 승리하고 용사하면 전쟁 이겨야지 뭔 얘기인데요. 제자라고 음식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 먹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하고 은총 얻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말 시기와 기회의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말씀이 좋냐면 저는 믿음의 꿈을 굉장히 크게 갖고 기도하다가요. 나를 보면요. 내가 빨리 달려가도 못하고 유력자도 아니고 재능도 없고 용사도 못되고 제일이 없고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학벌 없고 능력 없고 재능 없고 돈 가진 거 없다고요. 그래서 의지하고 기회와 은총은 모든 은혜를 붙잡으세요. 예수의 생명 붙잡으세요. 그 주님 붙잡으시면 그 자에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은총 붙잡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말이요. 저는 어저께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체험했어요. 이번에 제가 서울 가려고 KT 이틀 전에 했더니요. 세상 몰라. 지금 이때 어느 때인데 금요일 때 KT 무슨 표가 없대. 100%. 아차 큰일 났네. 내가 이제 고속버스 타려면 훨씬 고생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느 장로님이 도와줘 갖고 표가 들어왔어요. 근데 서울역은 용산이야. 그래서 이제 뭐 용산에서 서울역 내가 표 주었거든요. 돈 1,500원 내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돌아올 때 또 서울역에 가면 그 표니까 될 줄 알았는데 없대요. 큰일 났어요. 그 차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안 가지고 용산 가버렸더니 바로 그 시간에 되거든요. 어떻게 용산 날아가고 어떻게. 아니, 그런 수도 있을까? 어째서 그럴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표를 당당 방문,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석을 끊어놓고 한 시간 반 늦춰서 10시 반 차를 탔어요. 나 거기서 또 기적을 체험했네요. 이제 입적이라고 하고 이제 따는데 우리 아는 우리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시험이 있어갖고 물론 제 잘못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대화가 필요한 분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남편하고 싸워. 남편은 일 가자. 자기는 딴 데 간다. 그 줄다리고 있었대. 얼마나 그 사람도 괴로운데 딱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놀라운 것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표가 있어서, 목사님, 받고 제가 자기 자리를 주면서 가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서로 양보하다가, 그냥 자리를 그, 곳에 비워놓고 밖에서 둘이 얘기만 했어, 이제. 서갖고. 입적도 좋아. 근데 대화가 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나도 실수해서 그 차 탔고 입적 탔고 그분도 하루 전에 그 미뤄져갖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비가 와서 늦었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자리에 거기에 만났는데 그것도 놀라운 것이 16호 열차 같은 열차 칸이야 또 그 시간도 그 기나간 열차에 그 칸까지 딱 맞춰갖고 야, 어떻게 16호 열차에 같이 이렇게 표를 끊어요. 한 시간 반 얘기하면서 대화가 잘 됐어요. 서서 와도 좋아요. 대화가 된 게 좋아요. 많이 풀어지고 그분이 은혜가 되고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시간 반 얘기해도 안 풀릴 사람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도 우연히 잡고 자기도 잊혀갖고 거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은혜다. 은혜. 자. 제가 실수해갖고 결국은 차라리 제가 용산 가버려야지 가까운 서울역 가다가 용산 갔으면 그 차 탔어요. 근데 좀 가까운 서울역 가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뿐이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면 한 시간 받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치밀하지 못하고 당연히 서울역 갈 줄 알았더니 그 서울역 안 거친 열차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까지 네가 알아봤어야지. 난 항상 내가 그러고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는데 아이고 그 실수가 이분을 만났어. 자, 은총 얘기, 은총. 은총이 뭐냐고요. 우리 실수가 넘어진 것도 그것도 쓰신 하나님 멋있더라고요. 어? 열 번, 천 번 넘어지고 실수로 해서갖고 여러분만 살아난다면 내가 백 번 실수해버려서겠구만. 할렐루야. 영혼만 살아나고 줬다면 뭘 못하겠어. 뭘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갖고 모든 점수가 맞아갖고 간다면 우리가 피곤해서 못 살아요. 점수 따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관계, 신부관계예요. 신랑 신부관계예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예요. 영적 비밀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알았고 요압은 머리로 계산해갖고 원칙대로 따지다가 자기 죽었고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가지 역사가 나고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만 믿으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이용이 참 에스더 그 본부 가서 그 교수님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는데 2007년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완전히 통과되기로 돼 있는데 그거 완전히 비밀로 해갖고 어느 법 만에 거다 다 끼어내갖고 그냥 다 아무도 몰라 한국계 몰라. 그분이 알아갖고 막 막아냈어요. 그때 안 막아냈으면 우리 한국계 죽었더라고요. 야,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제가 깜짝 놀란 게 11시부터 5시까지 절하래요. 제가 나는 내 올라가갖고 밤새 절하면 내 건강 안 되고 또 토요일에 일해야 되고 부담이 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설교만 하고 들어가세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로 5시까지 버텨 기도를 했어요. 설교 본질이 잘하면 어때요?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강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텨냈죠. 버텨내고.
아, 그래, 기도가. 이제 여기서 또, 그, 또 차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저들을 목숨 걸고, 나라 살리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 제가 원하는데, 정광훈 전사 테이프를 먼저 듣대. 내 설교기 전에. 다 들었어. 막 그거 불타. 아니, 안디옥교가 제일 중요하대. 안디옥교가 강조 살린대. 저들이 더 믿고 있더라고. 에스더 물이나 제일 유명한데요, 지금. 엄청나게 모였더라고요. 가득 차고, 수백 명이 막 그랬고. 광주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난다 하면 기쁜 소식 아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봐요. 은총.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하기 원하고 신부되기 원해요. 저는 다윗보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요압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압의 결론이 뭐냐고요. 본질, 비본질. 교회는 천국하게 한다. 비본질적인 거 보지 마시고 본질이 성령에 불이고 천국 달게 하게 하자고 힘쓰고 예쓰고 그래서 또 8월 10일 하자고 하고 도와주고 몸부림 치는 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긍정을 받으면 우리가 휴거되고 신부되고 본질을 따지시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은총 붙잡으시고 절대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들림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